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졸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형준입니다. 네, 네, 오늘 젊은 네, 예, 잘생기신 또 네,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와 예, 회사 서비스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코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세컨드팀의 대표 윤창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역량이 우수한 글로벌 개발자분들을 원격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HR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 채용이 사실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큰 고민이거든요. 네. 개발자 네. 구하기가 어렵고 네. 예, 대기업들이 그 개발자들을 연봉 인플레가 워낙 심해서 많이 또 뽑아가고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네. 그걸 원격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뭐 개발자 채용이 왜 어려운지부터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제 창업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초반에 클라이언트 분들이 미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이 부족하냐? 신입 개발자분들은 사실 공급이 많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교육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중고급 개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수한 개발자분들을 찾아서 원격 형태로 매칭을 해드리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고객사가 3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다 이제 저희 글로벌 개발자분들이랑 업무를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개발자 채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네. 대표님 말씀처럼 하나 지적 주신 게 그 초보 개발자 혹은 초기 초급 개발자보다는 아까 중고급 개발자라고 말씀주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뭐 대기업을 타겟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을 그래도 타겟하고 계실 테니까 스타트업들의 네. 특징은 막 몇 개월 교육시켜서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는데 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즉시 인력을 되게 네. 원하니까 뭐 개발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사실 그 어떤 회사의 중견 정도 되는 개발 역량을 가지려면 아까 이제 뭐 더더군다나 글로벌을 말씀하셨으니까 국내에서 뭐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개별 A, B, C, D라는 뭐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들마다 뭐 모바일 웹을 주력으로 하는지 앱을 주력으로 하는지 앱 중에서도 iOS인지 안드로이드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에 그런 것들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아까 중고급 개발자들은 이제 즉시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냥 개발자라는 말에 넣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신가요? 네, 우선 어떻게 업무를 하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그 부분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업의 개발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외 개발팀을 매니지하는 그 리더의 좀 역량의 관리 역량. 네, 관리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개발 문화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건 좀 놀란 부분인데 네. 한국의 개발 문화가 좀 미국이나 유럽처럼 애자일하게 개발하는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개발자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 매칭이 되더라도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그렇죠. 같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PM 서비스라는 걸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신 PO 경험만 한 10년 정도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고객사분들이랑 이제 해외 개발자가 네.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데이 1부터 같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고 나면은 네. 저희가 빠지더라도 알아서 업무를 잘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 예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두 명을 채용을 하셔서 시작을 네. 하셨고 올해 말까지는 그 고객사분은 10명을 이제 채용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내년까지는 20명까지 확장을 하시려고 합니다. 네. 돌아가서 결론은 이게 처음에 개발 문화라는 게 사실 제대로 갖춰지면은 네. 언어적인 거나 네. 이런 좀 원격 근무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관리자의 역량.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네. 근데 저희 경험상
좋은 리더가 있으면은 네. 해외 개발자분들도 로열티를 가지고 업무를 잘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저 네. 그거 이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회사 소개해 주실 때 결국 개발자 HR 플랫폼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네. HR 플랫폼이면 그러면 그냥 그 지금 서비스하는 슈퍼코드에 개발자를 의뢰하거나 하게 되면 그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네. 그 채용된 사람이 생긴다고 네. 하면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슈퍼코드 소속인 건지 그 회사 네. 요청을 주는 회사 소속인 건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페이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쫙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s is와 to be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as is는 지금 저희가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클라이언트 네. 사이드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 저희한테 JD를 전달 주시면은 네. 저희가 어드민 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만들어서 네. 저희 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적합한 분들이랑 네. 고객사분들이랑 면접을 그렇죠. 잡아드리고 거기에서 고객사분들이 직접 면접을 보신 후에 네. 아 우리 채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계약에 들어갑니다. 네. 계약 구조는 3자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랑 한국 고객사는 한국의 서비스 용역 계약을 맺고 있고 저희랑 개발자는 해당 국가에서 고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저희 고객사랑 100%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서 키워드는 풀타임이고요. 네네. 프리랜서도 아니고 외주 개발사도 아니고 파견 개발자도 아닙니다. 오, 저희 개발자분들은 사실 그 나라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저희 쪽에서 역량 평가를 받고 통과하시고 고객사분들이랑 면접을 보고 본인이 이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이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근데 단순히 지금은 저희가 노동법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3자 계약을 맺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서 2B는 네.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트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지금 저 슈퍼코더랑 개발자 간의 계약은 어떤 형태라고요? 그게 저희가 고용 계약을 그 국가에서 맺고 있습니다. 해당 국 국가에서 네. 고용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해당 국가에 뭔가 엔티티가 있는 거예요?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다른 솔루션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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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넘어가... 그분이 좀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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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그래서 애지 현재 형태는 네. 그렇고 네. 네. 투비 또 하시는 분 네. 있으세요? 투비는 이제 계약 형태는 동일하게 네. 네. 갈 거고요. 네. 네. 이제 앞단이 조금 달라질 텐데 고객사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인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JD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그렇겠죠. 거기에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자분들을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개발자분들의 전화 인터뷰, 코딩 테스트, 기술 면접까지 진행한 다음에 네. 우수한 분들을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JD를 만들었을 네. 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라고 네. 추천을 해드리면 순차적으로 면접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뭐 레주메 스크리닝부터 면접까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네.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만간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뭐 아까 IR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뭐 일단 중간에서 이제 HR 플랫폼을 하게 되면 양 사이드에 그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뭐 한국 쪽 고객사 입장에서는 네. 뭐 우수한 그 중견 개발자들을 네. 뭐 저렴하다든지 네. 아니면 right timing에 네. 채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면. 네. 그 현재 개발자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양쪽 우선, 제가 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네. 있다면 더 설명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플랫폼으로서의 감성. 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B2B고요. 네. 개발자 쪽은 B2C의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 쪽은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자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개발자를 채용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 네. 네. 그냥 한국에서 중견 개발자 채용하는 것보다는 네. 좀 많이 저렴한 가격에 채용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제 5년에서 10년 차의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 기준으로 네. 봤을 때는 월급이 3,000불에서 4,000불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나라에서 나름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좀 가성비 좋게 이제 우수한 개발자를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네. 개발자 쪽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지원을 할까? 네.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3,000불에서 4,000불이라는 돈이 저희 한국에서는 이게 신입 개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특히 저희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뭐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서 월급 3,000불을 받는 거는 한국에서 거의 뭐 1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큰 뭐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국에서 살면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좀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에 출장을 가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네. 선진국이고 네. 이 소프트 파워가 되게 강한 국가구나라는 걸 네. 많이 체감을 합니다. 실제로 개발자분들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과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커리어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그쵸, 정말 하겠죠.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게 저희는 한국에 있으면 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큰 네. 문제가 없지만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교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큰 페인 포인트여서 저희는 이제 한국 고객사들과 원격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집에서 일을 해도 된다라는 셀링 포인트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포인트가 좀 매력 포인트로 잘 작용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분명히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들이 있어서 네. 그 네. 몇 가지 또 좀,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제 각 국가에서 직접 고용 계약을 맺는 형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드는 생각,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국가들이 어딘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까 뭐 베트남이랑 몇 군데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이제 그런 데는 저희와 고용 형태나 이런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국가에서 그 개발자분과 맺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무 형태도 풀타임으로 한다는 걸 되게 강조 주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8시간이라 하더라도 새벽 시간대 8시간 일해 주는 것과 우리랑 같은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시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그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네. 해결하고 계신가요? 우선 첫 번째 계약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과는 용역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개발자분들은 저희가 그 국가에서 이제 고용 계약을 맺는 거다 네네네. 보니까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조금 미국과 유사하게 이제 좀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식도 돼. 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타임존 이슈 같은 네네.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자를 소싱을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고요. 아. 한국이랑 베트남 2시간 차이가 나고 네. 인도랑 한국은 3시간 반 차이가 그쵸.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추후에 저희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거기 국가의 타임존에 맞는 개발도상국에 계신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와야 될 네,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고객사들은 동남아시아의 개발자분들과 네. 일할 때 타임존 이슈는 네. 크리티컬하진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죄송한데 보통 이제 타임존 뭐 이슈가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미국하고 인도를 연결하는 이런 기업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일단 미국에서 자는 시간에 인도에서 네. 계속 개발하고 개발 네. 스피드를 높이고 네. 뭐 가장 큰 시장이 뭐 영어를 하고 있는 인도랑 뭐 미국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그러니까 뭐 그 개발을 잘하는 베트남이나 뭐 사실은 뭐 저기 그 인도랑 별 시간 차이 안 나고 그 정도 개발 잘하는 직원들이라면 기본적인 그 영어는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여기서 좀 테스트해가지고 경력 쌓은 다음에 뭐 미국 기업으로 간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타임존 이슈랑 뭐 커리어 네 맞습니다. 이직 이슈랑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제 친구들 중에 미국에서 MBA를 하고 온 친구들도 네. 이제 원격 근무 원격이 가능한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개발자를 채용을 많이 해가서 우리 내부에 개발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동남아에서 이제 잘하는 개발자분들이 있으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한테 매칭을 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가능하냐? 타임존이 다른데도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개발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입니다. 네. 이게 애자일하게 개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거는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기획 문서가 제대로 잘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태스크를 잘 쪼개서 내가 일주일 안에 이거 끝낼게
근데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15분 정도 체크업을 해가지고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업만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같이 리뷰만 해보면 됩니다. 그쵸,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런 문화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오버랩이 되어 있더라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나 뭐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네, 네.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또 구체적인 또 질문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히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고용 형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특히 개발자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회사의 중요 데이터라든지 네. 그다음 소스코드라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거의 직접 고향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직접 네. 그 베트남에 있는 개발자분을 A라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는 아니니까 이 뭐랄까 뭐 데이터 보안, 뭐 정보 보안 혹은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 이런 이슈가 하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거지만 스타트업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발인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코딩하는 거니까 그거 맞아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기획서를 보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경우에 결국 기획서를 작성하는 분들도 다 영어로 컨버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베트남 분이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셔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언어에 대한 문제, 뭐 아까 기술 보안에 대한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기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개발자라서 스페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개발자를 채용을 하더라도 뭐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뭐 갈 수 있는데 있죠. 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외국인이고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크리티컬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지면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네.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후에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을 저희 플랫폼에 만들게 네네, 되면은 네. 저희 클라이언트들과 네. 개발자들이 이제 취업이 됐으면 매칭이 됐으면은 저희 플랫폼 내에서 보안이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저희의 좀 미래의 목표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언어 부분이고요. 언어는 사실 번역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시기 구글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긴 하네요. 네, PDF 폼을 그냥 넣으면은 번역이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저희가 구글 밋에서 미팅을 많이 하는데 네. 그 CC 버튼이라고 트랜스크립션 버튼을 누르면은 네. 제가 영어로 말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자막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번역 기능을 붙이는 거는 먼 미래에 다 네, 그냥 가까운 미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지금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말을 하는 걸 100% 이해를 못 하더라도 네. 그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게 나중에 내년에 이게 번역이 돼서 보인다라고 그러네요. 하면은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고 아니다. 또 이제 말씀 주신 저희 경험상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개발자분들이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를 잘 하시는데 네네네. 특히 한국 분들은 사실 영어 교육에 돈을 엄청 쓰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네. 쓸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시는 게 있고요. 네네네. 근데 막상 환경에 가시면은 네. 정말 다 하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소통되고. 한 명도 이제 통역사를 요청하신 곳이 없어요. 네, 저희도 초반에 통역사 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려고 네. 했었는데 네. 해보시면 일주일만 지나면 저희 뭐 영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네. 피드백을 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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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준비를 해서 서비스를 네. 본격적으로 런칭했던 시점이 언제고 그 시점부터 네. 뭐 그로스나 뭐 이렇게 주요 지표들을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 6월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이 모델로 매출이 발생한 거는 작년 11월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월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수준까지 왔고요. 네. 올해에는 저희가 연 매출 15억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거기서의 매출은 뭐 어떤 건가요? 그 네. 예를 들면 고용 그 채용된 분의 전체 연봉인가요? 아니면 그거 중에 예를 들면 이 슈퍼코드 코더가 가져가는 몫인가요? 어떻게 네. 하는 건가요? 네. 매출은 세 가지 요소가 네. 있고요. 하나는 네. 개발자분 월급이 저희 매출에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국 고객사로 받는 돈 자체 네. 전체가 네. 잡힌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잡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칭 피라고 해서 네. 채용한 개발자분 연봉의 2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 원타임 피입니다. 네네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채용된 개발자분 월급의 10%를 매달 관리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은 개발자분 월급, 매칭 피 연봉의 20%, 관리 수수료 월급의 네. 10%. 네. 이 세 가지가 저희 매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창업하고 한 10개월 정도 동안 한 9억, 10억 가까이 네. 매출 올렸다. 네. 월 1억 이상은 네.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대표님, 저는 또 듣기에 전형적인 이게 투사이드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개발자분들도 아까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잘 모셔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개발자분들을 채용할 클라이언트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 국내에 있는 주로 네. 국내겠죠? 네.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잘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양쪽에 그걸 모집하기 위해서 조금 뭐 구체적으로 뭐 핵심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지와 이 두 가지 중에 뭐 더 우선하는 게 있다 혹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네. 쪽을 보고 계신지 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네.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는 좋은 개발자 소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네.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네.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좋은 개발자를 수급하는 게 네. 저희 플랫폼에는 훨씬 더 밸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쪽에 더 힘을 싣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개발자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냐? 네. 사실 저희는 좀 매뉴얼 하는 거에 힘을 믿는 회사여가지고 네네. 초반부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네. 모든 걸 매뉴얼하게 다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세일즈는 지금까지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콜드메일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콜드메일을 보내면서 고객사분들이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님들이랑 또 연이 돼서 기자님들이 PR 기사를 써주시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인바운드가 들어오고 거기서 컨버전이 되는 딱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마케팅에 조금 힘을 써서 네.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한 유럽, 중동에 확장을 해서 클라이언트 분들을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개발자 사이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리크루터들이 베트남에 계신데요. 네. 처음에는 개발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좋은 포지션 있다면 지원해볼래? 그래서 뭐 전화 인터뷰 보고 코딩 테스트 보고 기술 면접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리크루터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디지털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가 좀 많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거기서 저희의 숙제는 지원자가 많더라도 네. 좋은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개발 역량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고도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네. 게 저희의 좀 다음 숙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사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나요 한국에? 뭐 글로벌에서는 빅플레이어들이 네. 꽤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경쟁사가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네.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하이레벨에서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개발자를 채용하는 니즈를 보면은 결국엔 IT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에서 보면은 뭐 외주 개발사도 저희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내부 그 한국에 있는 국내 HR 플랫폼들도 경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외국인을 원격으로 채용하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경쟁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시캣인가? 위시 네. 뭐죠? 위시캣. 위시캣 네. 맞죠? 네. IT 개발 네. 아웃소싱 연결해주는 네. 거기는 외주 개발 예, 외주 플랫폼입니다. 네. 인솜니안가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인솜니아도 있죠. 외주 네. 개발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전에 회사에 있을 때 네. 위시캣 네. 많이 써보긴 네, 맞습니다. 했는데 네. 조금 다릅니다. 위시캣은 네. 이제 외주 개발을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외국인을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플랫폼이어서 원티드랑 조금 더 유사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지금 설명 주셨는데 조금 더 그냥 넓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IR이 이제 저희가 개별 방송 다시 올릴 때는 IR을 먼저 보실 수 있으니까 IR에서 사실 뒤에 중요 얘기는 좀 빼고 네. 하셨지만 앞에 이제 인트로는 충분히 얘기해 주셨군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아, 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느 포지셔닝을 할 건가 슈퍼코더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제가 일단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냥 HR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HR은 전통적인 시장이 있었고 거기서 개발자를 특화해서 추천해 주거나 뽑는 역할을 일부 하는 HR 회사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개발자들의
코딩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거기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 개발사 역할을 해주겠다는 곳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쪽이 쭉 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반대쪽 끝에는 프리랜서닷컴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외국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냥 아, 저 이런 개발 능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일을 주세요라고 막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 제가 이런 뭐 그 테스트 코드를 짜고 싶다거나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뭐 국가에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분 있나요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번역해서 올리면 대신 뭐 10% 먼저 드리고 뭐 나중에 드려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매칭되는 프리랜서닷컴 같은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미 또 쭉 형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 시장들 내에서 슈퍼코다가 정확히 어디에 포지셔닝하고 네. 어떤 핵심 경쟁력을 갖고 우리는 이 시장을 네. 좀 키울 거다 이런 부분을 좀 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우선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너무 커서 네. 이거 왜냐면 그렇게 보다 네. 보니까 다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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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결국에는 네. 고객사의 니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고객사가 왜 개발자를 채용을 할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외주로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외주가 낫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근데 외주로 안 되니까 인하우스로 채용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 외주는 이 시장에서 좀 제외를 하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HR 플랫폼만 봤을 때, 사람을 풀타임으로 채용하는 네. 플랫폼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HR 플랫폼이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맥락이냐면은 네. 광고를 올려서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레주메 스크리닝하고 그렇죠. 이력 그 면접 어레인지 하고 네. 면접 보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추려서 이제 수습 기간을 통과해서 채용을 하는 구조였어요. 네. 그렇죠. 네. 이 방식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넥스트 스텝의 HR 플랫폼은 지원자분들의 역량 평가를 다 맞춰놓은 지원자분들 안에서 기업들이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추천받는 것처럼 JD를 올렸을 때 바로 지원자분들이 추천받을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없었던 HR 플랫폼의 형태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미 두 군데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는 튜링이고 하나는 안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두 군데 다 이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개발자분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우수한 개발자들을 미국 기업에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잘하는 개발자들 중에서 역량이 좋은 분들을 한국 기업들과 매칭을 해주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왜 넥스트 스텝이냐, 왜 이게 가능하냐. 개발 직군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합니다. 개발 직군은 역량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스탠다드가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디자인, 마케팅, 전략, 이쪽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네. 베트남에서 마케팅이 잘 되는 것과 한국에서 마케팅이 그쵸. 잘 되는 거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되기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개발이라는 직군은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HR 플랫폼 내에서도 개발자를 포커스해서 네. 네. 역량 평가를 하고 추천까지 해주는 네. 모델로 네. 넘어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역량 평가를 할 때 뭐 자체적으로 만든 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개발 역량 평가는? 어떻게 네. 코딩 테스트를 하세요? 네.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뭔가 우선, 차별화되는 게 있는 네. 건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 매뉴얼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면은 효율적이진 않더라도 네.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뭐 그 평가해야 될 그런 개발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매뉴얼을 해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네. 레주메 스크리닝 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전화 인터뷰를 보는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게 있고 네 번째로는 기술 면접 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주메 스크리닝은 이제 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전화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영어가 가능한지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위주로 보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네, 그거는 네. 일단 뭐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네.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에 물어본 거에 명확하게 답변을 했느냐. 저희는 그 역량을 첫 번째 오, 보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딩 테스트인데요. 네. 이거는 네. 저희 플랫폼에서도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코딩 테스트에서 봤던 한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리 시험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답이 온라인에 웬만하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색 잘하는 사람들은 네.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코딩 테스트로 다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효율적이니까. 근데 좋은 개발자를 선별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바텀 20를 걸러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대리 시험도 보게 하지 않고 뭐 검색해 볼 뭐 부지런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점수도 못 나왔어. 그럼 사실 아예 네, 그 쳐낼 수 있는 드랍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저희의 숙제는 탑 80에서 탑 5%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기술 면접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 면접을 지금 1시간씩 한 명을 보고 있는데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느껴본 감으로는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예로 들면은 위드에서 주는 이제 산타 토익을 보면은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question generation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인즉슨 올바른 질문을 물어보면은 그 지원자나 학생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면접을 볼 때 면접 어떤 면접관이 들어가더라도 AI가 추천해준 올바른 질문들을 잘 물어보고 그 답변을 잘 로깅을 해서 채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시간이 아니고 15분 안에도 이 개발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시간씩 매뉴얼하게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거를 15분 내외로 오, 좋은 네네. 개발자를 채용할 네. 수 있도록 면접까지 진행을 네. 한 다음에 네. 이제 통과하신 분들을 저희 풀에 네.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분들이 무조건 취업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맞습니다. 분들을 일단 풀에 넣는 거를 그래서 이 풀 자체의 퀄리티가 다른 데와는 네. 차별성이 확실히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풀에 대한 그럼 슈퍼코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역량 검증을 하는데 네. 너네가 잘한 건지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 고객사분들의 리텐션도 80% 이상이고요. 이제 한 명을 채용했던 고객사가 추가 채용하는 경우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고객사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네. 뭐 리텐션이 보니까, 원만스 리텐션이 아니요. 지금까지 뭐 처음 계약하고 나서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 정답은 클라이언트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네.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가의 질문은 되게 추상적인데 이게 되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잘 맞는 개발자와 네. 스타트업에 잘 맞는 개발자는 속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클라이언트 세그먼트를 잘 나눠서 올바른 개발자를 네. 잘 추천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뭐 이 개발자, 스타트업에 잘 맞는 개발자를 대기업에 추천해주면 대기업은 이 사람 별론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도 저의 네.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질문 네. 올라온 게 있어서요. 네. 드리면 네. 복유진님이 네, 복유진님이네요. 네.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모든 플랫폼의 리스크이지만 이탈 방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슈퍼코드를 통해 개발자를 소식한 후에 딜 같은 인터내셔널 원격 채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사용하여 개발자를 직접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탈 리스크를 어떻게 해체하실 계획인지 네. 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고요. 네.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클라이언트 미팅을 했었을 때 네. 딜로 관리하는 것조차도 되게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딜이란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딜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네. 여기는 전 세계의 지사를 다 세워서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채용을 하더라도 20분 안에 플랫폼을 통해서 고용을 고용 계약을 해줄 수 있는 고용 계약 좀 해줄 그런 게 있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몰라서 네. 네. 오, 그래서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거기에 고객사이자 네요 고객사이자 파트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딜에서 실제로 고객사를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돌아가서 일단 그 딜이라는 걸 이제 써야 되는데 네. 그 고객사 쪽에서 그걸 귀찮아하시니까 그냥 슈퍼코더가 그냥 다 관리해줘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딜로 직고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말인즉슨 HR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신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걸 중간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특히 크로스보더 하이어링이라서 네. 이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지사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을 하더라도 이 리스크를 본인들이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슈퍼코드한테 맡겨서 너네가 이거 관리해줘 우리가 10% 수수료 낼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네. 실제로 지금까지 이탈한 경우는 한 번도 네.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네. 이 말씀에 사실 너무 동의하고요. 그런 리스크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만큼 슈퍼코드 서비스가 잘 되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를 들면 저희 중고나라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한 100 수십 명 정도 되고 개발자가 수십 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말 이 서비스가 되게 좋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네.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 네. 말씀처럼 당연히 처음에 슈퍼코드가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되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2, 3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한 6개월, 1년 하고 나서 네. 아, 그럼 여기까지 하죠? 라고 정리하고 그냥 뭐 약간 직교용 형태로 뭔가 네. 바꾼다거나 이렇게 네. 했을 때는 뭐 슈퍼코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이 커졌을 때 네.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거를 뭐 저희가 지금 노예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뭐 고용의 계약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선 중요한 게 개발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개발자분들이 그러면 왜 고객사랑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야 될까? 네. 그러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된 개발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고충도 많이 들어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도 네. 이제 공유를 해주면서 이제 고객사한테서 받을 수 네. 없는 밸류를 제공을 네. 해주다 네. 보니까 네. 개발자분들이 저희 소속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이 그 고객사의 다이렉트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네, 네. 이제 뭐 어떤 고객사에서 한국 고객사랑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 나 자기가 조금 더 실력도 올라갔고 미국 기업이랑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저희 플랫폼 내에서 바로 오케이. 해드릴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간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 네. 보규진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요거 네. 듣고 일부 마치면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인재 매칭 수수료 외에 프로덕트나 사업 모델에 뭐 업세일이나 크로스세일 할 수 있는 확장성은 어떤 것들을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 네. 지금 BM 모델은 말씀 주셨는데 네. 아까 얘기한 매출 구조도 세 가지 딱 말씀 주셨는데 그 이상의 뭔가 다른 거를 지금 이미 고민하시는 네.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지금 저희가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네.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그쵸? 숙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BM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저희 네. 개발자분들 역량 평가를 네. 하고 나서 통과하는 비중이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말인 즉슨 95%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하면 되게 아까운 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해줘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비용을 받고 교육을 해주고 6개월 후에 다시 저희 쪽에 지원을 해서 통과를 하면은 저희가 취업까지 시켜주겠다. 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다음 넥스트 BM으로는 교육이 적합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코딩 아카데미 이런 게 잘 되고 네. 있지만 네.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카테고리 확장입니다. 네. 지금은 개발 직군에서 시작을 하지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네. PM이라든가 이쪽 영역으로도 저희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